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북어간장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어포 2마리, 실파 50g, 양파즙 50ml, 배즙 100ml, 맛술 100ml, 금고추 2개 잘랐습니다. 진간장 4스푼, 간마늘 1스푼, 참기름 2스푼, 설탕 1스푼, 통깨 2스푼, 멸치 다시물 200ml만 쓸게요. 후춧가루 필요합니다. 자, 물기를 이렇게 체킷을 끼주세요. 요거는 다시물 낼때 쓰면 됩니다. 살짝 체킷을. 여기다가 물을 부어줄게요. 이거는 오래 담그면 안 돼요. 금방 물 젖으면 물기를 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꼬리는 잘라주시고요. 자, 이것도 다시물 할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장가시가 있어요. 요 가시를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빼면 쉬워요. 자, 물은 따라낼게요. 가시를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가위로. 여기를 잘게요. 실파를 다져줄게요. 진간장. 마늘, 설탕, 맛술, 배즙입니다. 양파즙. 참기름. 고추 잘란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개만 물이 100ml 됩니다. 요 한 개 하면 100ml 200ml 넣었어요. 통깨도 넣어주시고요. 가위로 먹기 좋게끔 잘라줄게요. 상단에 중간에 한번 잘라면 돼요. 고추기름을 3스푼 넣을게요.
넣을게요. 국물도 조금 같이 넣어서 구워야 됩니다. 자, 끓고 나면 불은 조금 낮춰서 하세요.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살 끓이실게요. 면도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어요. 자, 매운 거 싫어하신 분은 식용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이 다 졸으면 다 된 것입니다. 자, 완성된 요리를 한번 담아 볼게요. 북어 간장구이 완성되었습니다.